오랜만에 유쾌한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쾌한 베이스. 빨래판. 아,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네. 엄청 넓어요, 그쵸? 이렇게 놓고 아니 빨래를.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이제 악기 이런 거를 많이 접해 볼 기회가 그런 없었던 그런 시기에는 오늘 악기점 같은 데 가갖고 유쾌한 베이스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저 기타 아니야?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그게. 거기다가 막 그런 영상들 보면은 막 해외 연주자들 7현, 8현 막 이런 거 쓰고 더 줄 많은 거는 애초에 스케일을 직선으로 놓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선 프레트들이 막 이렇게 사선. 누워 있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야 뭐 약간 좀 퍼포먼스를 좀 위주로 하는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느낌의 좀 특수 베이스라고 쳤을 때 실용적인 어떤 스펙의 마지막이 여기잖아요. 사실 이거 이상으로는 조금 뭐랄까 조금 되게 베이스도 7현이 있어요. 네, 네 있죠. 7현, 8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 좀 실용성의 마지막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드림셔터를 워낙 좋아했는데 존명이 6현을 쓰다 보니까 무조건 베이스는 잘 치면 6현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 6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원래 그 미라레솔 네. 가운데 게 미라레솔 네. 거기 밑에 B가 로우 B가 들어간 게 5현이잖아요 여기서 하나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내려가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쵸? 사운드적으로 그래서 이 하이 C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라레솔 도까지 네. 네, 올라가게 되는 바로 그런 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와, 다 사도의 2번 줄이랑 3번 줄은 장삼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기타 네. 조금. 근데 얘는 그냥 다 사도, 다 싹 사도, 네. 다 완전 사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그냥 이게 똑같은 스케일 폼으로 계속 움직이면 계속 같은 패턴이 나와요. 그건 편합니다. 자, 완전 사도로 구성이 된 그런 6현이고요. BTB 1906 모델입니다. 진짜 지금 6현 좀 많이 쳐보셨어요? 아니요, 되게 낯설어요. 그렇죠. 이게 아니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인데 그게 위로 추가되고 아래로 추가되고 이러잖아요. 스케일이 안 보여, 진짜. 그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손버릇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건 그나마 그래도 다 저거니까 다 사도니까. 근데 기타는 또 기타는 또 중간에 그 아이 장삼이 껴 있으니까. 먹어 이제. 아, 이게 진짜 막 너무 뭔가 막 내가 되게 A 마이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E 코드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게 참 보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베이스 어쨌든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손버릇으로 칠 수 있다라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자, BTB 1906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219만 8천 원, 하리카 175만 8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16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 40mm, 12 플레이트 뚫레 96mm요. 96mm. 완전 진짜 여러분들이 네. 흔히 얘기하는 빨래판 바로 그 스펙입니다. 네. 바디는 플레임 메이플 탑 그리고 탑핸백에 마호가니 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BTB 6 9피스 웬지 부빈과 스루넥에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트러스 로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고토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54mm. 54mm 거의 약간 그 클래식 기타. 네, 클래식 기타 같은 그런 느낌의 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평공률은 950mm 반지름을 가진 950mm 반지름도 처음 봐요, 세상에. 그쵸. 450mm, 그러니까 950mm 반지름이면 뭐냐면은 이게 평면이다 못해 거의 오목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950mm 반지름 갖고 있고요. 지판 프레스는 24 제로 프레드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입니다. 스케일 길이 889mm. 그리고 역시 아길라의 DCB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사운드가 워낙 좋았어서 기대가 됩니다. 6현에서도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해상도 너무 좋고 존재감 장난 아니고 약간 너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네, 그리고 아이바네즈의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어서 네, 바로 EQ의 사용 여부를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톤 컨트롤 트래블 팟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EQ를 바이패스 하신 다음에 마스터 톤 같은 느낌으로 네, 트래블 팟을 움직이시면 되고요. 미드 프리퀀시를 250, 450, 700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서 미들 대역의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뭐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과 스펙에 있어서는 뭐 전혀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델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EQing의 특성이 지난 시간에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완전히 완전 하이 성향인 건 아니에요.
우리 오현을 했을 때 오현의 현소리는 그렇게 뭔가 확 밝거나 하이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고 고음 현대로 올라갈수록 EQ가 이렇게 들리는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오늘은 하이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이 EQ가 어떤 특성을 가질지 기대가 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무게. 아, 우리 무게 재야죠? 네, 무게. 무게. 딴 따다다단. 나 2승 하고 싶다. 네. 58. 58, 52. 그렇게 왠지 뭐... 5일 것 같다. 아, 이거 나 오늘 아, 나 너무 이기고 싶어. 왜냐하면 진짜. 제가 4.4 후반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사이좋게 반식합시다. 왠지 내가 질 것 같다. 예! 57! 57! 58! 57! 58! 네. 예! 나 3승. 네. 자, 네. 아니 내가 그렇게 오늘 못하지 않았거든? 맞아. 내가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다 지냐고 해. 왜 이러는 거야 요새 나한테 다들. 0.01? 두 번 나왔다. 4점. 야, 퍼펙 안 때려 맞은 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다들 왜 이래 나한테. 아, 야, 진짜 너무 많은 사람과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정말 작년에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잭을 받아간 그 이후로 다른 패널들의 집중력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간 느낌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를 갈고 있어요. 선물 한번 받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아, 너무 진다. 이거 리커버리가 안 될 것 같아. 한 달밖에 안 했는데 망삐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EQ bypass고요. 그리고 여기 톤은 지금 중립입니다. 네. 자, 픽업 두 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이시까지 가야 돼서 갈 길이 좀 머네요. 네,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분 탓인가 오현도 더 굵어 보여. 나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밑에서부터 올라갈수록 EQ가 살짝 들리는데 또 고음현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아요. 원래 약간 조금 더 차분합니다. EQ잉은. 네, 자, 앞에 픽업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해상도는 역시나 대단하네요. 자, 뒤에 픽업이요. 저 시소리. 네. 뜨뜨뜨뜨뜨뜨 거리네. 네, 기타죠 거의.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아 톤 다 깎은 상태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EQ 바이패스요. 자 이제 EQ 온. 자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자, 네. 뒤에 픽업이요. 진짜 갈 길이 막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데. 피치 참 좋아요. 네. 여기서 해보세요. 네. 이상해 기분이. 그죠? 저 한번 쳐볼래요. 네. 아니, 야 이거, 야 이. 그러니까 기타 손을 치는 게.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뮤트를 엄청 해줘야 되네 울림이. 베이스 맞아. 신기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뒤에 픽업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 자 슬랩 만들어 볼까요? 우선 중립으로 해놓고 시작했다가 네 로우 이거 네. 하이로 들려드릴게요. 네, 하이도 들려주세요. 잠깐요. 와 여기서 계속 걸린다. 네, 자 이제 하이에서 하면.
귀여워. 네. 와, 완전 진짜 짹짹 소리 나요. 짹짹 네. 소리.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자면 하이를 조금만 더 줘볼까요? 네.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좋은 해상도와 좋은 퀄리티에 네. 좋은 하이시가 지금 올라가 있는 느낌이 네네네 됐고. 기타 같아 그렇죠 네. 이 정도? 지난 시간에서 그 퀄리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하이시가 올라가 네, 있어서 하이시 좋네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톤이 따로 노는 경우를 몇 번 봤는데 그렇게 뭐 6회를 많이 만져본 건 아니지만 되게 안정감 있게 잘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반주로 자 1, 2, 3 잘 들어봤습니다. 출력은 지난 시간께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네. 안정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소리적 밸런스 안정감이. 네, 전체적으로 네. 아주 뭔가 프로세싱을 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고요. 그 출력은 지난 시간에 오현이 조금 더 치고 나오는 느낌이 있었고 이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 있네요. 하이시가 아주 안정감 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뭔가 쫄깃한 느낌이 네. 아까 거보다는. 네. 해상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뭐 퀄리티의 차이는 뭐 거의 못 느끼겠어요, 사실. 네. 그냥 두 개가 같은 수준에서 잘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교과서 같이 정갈한 6현. 네, 알겠습니다. 네. 교과서 같이 정갈한 6현. 네, 저는 6현의 스탠다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느꼈나 본 거. 네네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실 때 그냥 앞으로 뭐 6현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사실 뭐 6현이 그렇게 많이 옵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얘가 그냥 뭐랄까 하이엔드 6현의 스탠다드. 이거보다 더 좋으면 진짜 좋은 거고. 그죠. 네, 이 가격대 뭐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퀄리티면은 괜찮은 수준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6현의 스탠다드 175만 8천 원에 DTV 1906 모델이었고요. 이제 검토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아니 오늘 가성비가 가장 좋은 투탑 브랜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네,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죠.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8.5요. 네, 저도 8.5입니다. 그죠? 계속 네, 오늘 거의 웬만하면 8점, 막 9점 정도 나오고 거의 이제 8.5에서 놀고 있는데 8.5라는 게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그죠? 네, 그거잖아요. 네. 이제 실수를 좋아요. 해야 9.0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브랜드에서 네, 쓸데없이 그 돈에 너무 잘 만들어야 9.0이 나오는 건데 오늘 대부분 그 실수가 아닌 범주에서의 최고 한계치인 8.5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들. 네, 오늘 이렇게 BTV 시리즈의 어떤 새로운 매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게 됐는데 네. 이게 SR 시리즈를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SR 시리즈가 사실 SR 시리즈도
락킹하긴 한데 그 느낌이 지금 이 BTV랑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SR 시리즈는 좀 범용적인 느낌이 강한 락킹이고 BTV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색감이 좀 더 거기에 비해서 좀 정체성이 좀 더 강하지 않은가. 약간 다크한 데서부터 좀 시작해갖고 살짝 열리는 그 EQ잉이 확실히 SR과는 좀 다른 궤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승태 씨는 어떻게 직접 본인이 이제 다 연주를 해본 사람으로서 SR과 BTV를 어떻게 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거예요. 둘 다 뭐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분간할 수가 없고 그게 가격대에 그냥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이게 네, 톤이나 이제 이거 옵션에 따라서 좀 틀린 거고 이 옵션들도 잘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지금같이 이제 뭐 EQ 바이패스가 난 이게 있어서 패시브 톤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기 톤만 쓰는 게 좋다. 이 옵션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나는 뮤트하는 옵션이 좋다. 그럼 뮤트하는 옵션이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고. BTV냐 SR이냐를 따지지 말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네. 네, 옵션 보고 나한테 정해라. 맞는 걸. 네, 네, 나한테 맞는 네. 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둘 다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진짜. 아주 좋은 베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야, 거기 그 디테일에서는 BTV냐 SR이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옵션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라인이었고요. 오늘 아주 좋은 베이스들 많이 보고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육현도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새로운 스탠다드를 또 만났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오늘이 워낙에 이제 그 가성비의 투탑 브랜드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고득점이 나왔지만 다음 시간에도 또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좋은 악기를 또 잘 찾아서 모아서 승태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